자, 먼저 프라이머를 뿌리겠습니다. 자, 이제 프라이머를 뿌려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안일리늄색약을 뿌려보겠습니다. 자, 안일리늄색약은 이렇게 바탕이 커버가 안 돼요. 뿌려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색된 부분이 이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색깔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유광 가죽 코팅제 중에서 좀 광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가죽이기 때문에 유광 코팅제를 뿌려주겠습니다.